네, 캐논 맥시파이 제품인데요. 이거 한번 헤드 노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노즐 패턴. 네, 이제 출력이 됐고, 지금 색상이 컬러 나오는데 검정이 안 나온 상태예요. 이런 거는 세정액으로 헤드 뚫어서 한번 살려 볼게요. 정밀 청소로 뚫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정밀 청소 해볼게요. 헤드 청소보다 좀 강한 거예요. 네, 정밀 청소 해도 안 되네요. 이거 한번 분해해가지고 헤드 빼서 세정해볼게요. 저는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온 상태에서 안에 열면은 이쪽에 톱니가 있어요. 톱니를 살짝 돌려주세요. 돌려주면은 흰색 부분이 눌려져요.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가운데로 움직이면 이렇게 빠집니다. 4개를 동시에 눌러서 빼줍니다. 공기로 좀 빼주세요. 그 다음에 헤드를 뺄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로 풀어주면 되고요. 나사를 다 뺀 상태에서는 겉세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정을 해볼게요. 네, 헤드가 준비됐고요. 범지에 있는 노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진 쪽이 검정입니다. 이제 컬러는 컬러고. 찍으면은 컬러는 묻어나는데 검정이 전혀 묻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물티슈로 딱 일단 덮어볼게요. 이 물티슈 묻은 거 제거한 거 하고, 그리고 준비된 세정액을 주사기에 넣어요. 그래서 검정 부분, 잉크 주입되는 부분에 주사기로 주입을 합니다. 떨어져야 되니까 주입을 천천히 해줘야 돼요. 천천히. 막혀 있는 거는 잘 안 들어가요. 천천히 해줍니다. 떨어지죠? 또 휴지로 해가지고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휴지 떨어진 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뚫렸던 게 세정액을 이제 넣어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찍히지 않았던 검정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찍혀야 돼요. 네, 이거 다시 장착해 볼게요. 네, 헤드 수리가 됐고 이제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끼워주고 왼쪽 허스를 잠궈주면서 그리고 양장 양쪽에 나사가 있는 경우에 다시 나사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핸들을 먼저 하고 전원을 코드를 꼽아주세요. 전원 켜줍니다. 헤드 교체 시에는 전원 코드를 꼭 빼고 하세요. 셔트 나서 아예 인식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설정, 유지 관리, 청소. 네, 청소는 안 됐고 다시 한번 정밀 청소 해볼게요. 그래서 정밀 청소까지 했더니 이제 안 나왔던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 세정한 후에는 좀 출력할 때 고급품질로 좀 천천히 당분간은 출력하는 게 헤드한테 좋습니다. 네, 이상 헤드 살려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